페리의 헬로 토이. 아! 뭐야? 이 어둠의 힘은? 도대체 왜?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오늘 페리가 토이티리에서 떴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파샤메카드의 네 번째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예요. 그럼 피닉스와 함께 페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슝! 친구들 먼저 이 레전드 메카니멀의 테이머가 누가 되는지 상자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빠밤! 우와! 누구예요 친구들? 마이트예요! 마이트가 피닉스의 테이머가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 에바는 나찬, 미리네는 아라, 타나토스 나왔을 때는 여기 옆에 케인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만화 속에서는 케인이 테이밍하진 않았는데 아마 어둠의 사람들에게 뭔가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인이. 어쨌든 우리 오늘은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빵! 짠! 상자를 뜯으면 랜덤 메카드 3장과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를 먼저 살펴볼까요? 영생불사의 새 피닉스! 피닉스! 메카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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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테이밍할 테이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둠의 힘을 경계하고 있다. 피닉스 안녕. 너가 그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 맞아? 그래, 내가 피닉스다. 아무로 찾으러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눈 빠질 뻔했다구. 너도 테이머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 왜? 지금 어둠의 기운이 판을 치고 있다고. 우리 레전드 메카니멀끼리 모여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어둠의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케인이 자꾸 눈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케인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지고 엄청 무서운 말을 하는 거구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껏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가자니 말도 안 돼. 케인! 그렇다니까. 하지만 레전드 메카니멀들은 어둠에 물든 테이머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 난 케인을 거부할 거야. 레전드 메카니멀은 테이머를 거부할 수도 있군요. 그렇구나. 베리는 물들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테이밍 대줄래?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 테이머나 내 테이머로 두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래, 일단 우리 먼저 친해지자. 악수. 친구들, 우리 피닉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되게 멋있죠? 하, 난 레전드 메카니멀 불사조거든. 죽어도 죽지 않은 피닉스! 진짜 날개가 엄청 멋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양 발. 지금까지의 메카니멀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분리 파츠. 우리 피닉스의 속상 한번 볼까요? 얍!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그나저나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니까 이 분리된 파츠도 너랑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내 등 뒤에 꽂을 수 있다고. 슛! 핫! 여기? 이렇게. 짠! 우와! 엄청 커진 피닉스가 됐어요. 어때? 레전드 메카니멀의 특권이라고? 우리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를 통해서 랜덤 메카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조리! 가라 피닉스 레전드 메카니멀 고! 예! 너무 멋있는데? 그럼 첫 번째 카드는 포포의 블랙 썬더 블랙미러 70점! 두 번째 랜덤 메카드는 과연 메카니멀 고! 오! 그리포스의 폭풍의 날개 블루랜드 30점! 오, 그리포스는 폭풍의 날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한 기술을 쓰고요. 자, 마지막 랜덤 메카드는 뭐가 나왔는지 메카니멀 고! 세 번째는 백구랑 랜드 이스케이프 레드홀 40점! 오, 백구랑께 나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빨간 레드홀이 나왔군. 레드홀 40점! 오,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를 보니까 이렇게 분리된 파츠 두 개잖아요? 우리 헬로카봇 세븐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피닉스 프라임이 생각나지 않아요? 피닉스 프라임을 같이 불러서 비교해볼까요? 피닉스 프라임!
난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대충대충은 없다. 모든 일에 열정을 피버. 와, 너네가 헬로카봇에 나오는 피닉스 프라임? 오호, 너가 바로 그 빠샤메카드에 나오는 피닉. 뭐야? 뭐야? 뭐야, 얘 나한테 발라붙고 그래? 아, 친구는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붙나봐요. 이거는 우리 피닉스한테 꽂아줄게요. 짜잔. 이렇게 피닉스 뒤에다가 꽂는 거거든. 너네도 이렇게 분리된 파츠처럼 두 개로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불러봤어. 아하, 빠샤메카드의 피닉스라. 일단 피버, 우리도 합체하자고. 피닉스 프라임 마그네틱 플러스. 우! 우와,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정말 비슷하고 닮지 않았어요, 친구들? 자, 얼굴! 얼굴 얼마나 비슷한지 봐봐요. 하하하, 나의 미니미 버전 같군. 아주아주 귀여워, 피닉스. 귀엽다니, 난 이래봬도 레전드 메카니멀이라고. 자, 앞모습 어떤가요, 친구들? 많이 비슷한가요? 이렇게 넓게 펼친 날개도 비슷하지 않아요? 뒷모습. 그리고 여기 발에 있는 노란색도 노란색 부분도 비슷해요, 이렇게. 헤헤, 만나서 반갑다고, 유니티 카봇. 어떤가요, 친구들? 누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써주세요. 이쪽이 피닉스 프라임, 여기가 그냥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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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텐 레전드 메카니멀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기필코, 레전드 메카니멀을 내 손안에 넣겠어! 여기다! 너가 바로 그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 나에게 테이밍 당해줘야겠어. 그래, 내가 피닉스다. 아무로 찾으러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눈 빠질 뻔했다고. 아니, 근데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는걸? 긴말 말고 나한테 테이밍 당해줘야겠어. 테이밍! 잠깐! 날 테이밍하기 전에 너의 그 어두운 마음을 먼저 씻겨내보라고. 무슨 소리야? 나한텐 어둠 따윈 없다고. 그냥 나한테 순순히 테이밍 당해주시지! 테이밍 온! 레전드 메카니멀은 어둠으로 물든 테이머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난 널 거부하겠다. 뭐라고? 메카니멀 주제에 날 거부하겠다고! 다시 받아라! 테이밍 온! 이봐 이봐, 난 테이머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만 테이밍하라고! 나의 테이밍을 막지마! 안 되겠다! 가! 코르피오! 사막의 약탈자 코르피오! 이봐 코르피오, 너의 테이머는 지금 어둠으로 물들어 있다고. 난 테이밍되지 않을 테다. 내가 먼저 공격해주지. 플레임 댄스! 불꽃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히얏! 으아! 내 테이머가 어둠으로 물들든 말든 일단 너는 내가 이긴다. 헤이즈 데저트! 이글거리는 열기 덩어리로 공격한다. 훗! 당할 것 같으냐? 장궁의 돌격! 높이 날아올랐다가 돌진한다. 이야! 으아! 어둠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암흑의 각인! 어둠의 기운으로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자! 뭐야! 이 어둠의 힘은 움직이지 못하겠어! 풀려라! 마지막 공격이다! 독신 스피드! 독액을 발사해 상대에게 충격을 준다! 피닉스 불사조! 난 죽지 않는다고! 리바이벌!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난다! 내 마지막 공격을 받아라! 파이어 대거! 깃털을 불의 표창으로 만들어 날린다! 으아! 내 독도 통하지 않다니! 아! 친구들, 오늘은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